알았다. 역시 주인공인 내가 죽을 리가 없지. 저 언덕만 올라가면 괜찮을 거야. 우와! 머리가 너무 아파. 일어날 수가 없네. 이러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큰일이다. 이대로 두 시간만 있으면 얼어 죽을 텐데. 두 시간 안에 김비서가 날 찾을 수 있을까? 세계 정복도 못 해보고 이대로 끝나는 건가? 보고 싶어요, 엄마. 이대로 끝나는 건 말도 안 돼. 아자자자자자! 먹어 얘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야. 내 슛은 독수리 슛! 또린이다! 셜록, 너의 찬란 척도 거기까지다. 뭐야, 패배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에겐 비장의 카드가 있다. 비장의 카드가 겨우 그 녀석이냐? 루팡이잖아. 진짜 축구를 보여주마. 네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도 나의 독수리 슛에는 어림없다. 글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법이지. 그만들 좀 해! 이 녀석, 제법이구나. 졌다! 나를 땀 흘리게 하다니. 힘들어. 루팡 쟤 진짜 엄청난 실력자였잖아. 이제 알겠냐?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실력 차이야. 시끄러워! 찬란 차지 마! 진정해! 아무리 생각해도 패배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뭐긴 뭐야, 실력 차이지. 아니야, 나의 냉철한 분석에 의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야. 그게 뭔데? 루팡과의 키 차이. 내가 녀석보다 3에서 4cm 정도 작아서 힘이랑 스피드에서 밀린 게 결정적인 패인이야. 하지만 두고 봐, 나도 우유를 잔뜩 먹어서 키가 쑥쑥 크고 있다고. 탐정 다니면서 겨우 이런 분석을 했단 말이야? 그게 결정적인 차이라니까! 알았다, 알았어. 어? 무슨 일이니, 애거서? 셜록, 너 지금 어디니?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와. 으뜸이가 실종되었어. 봄방학 전에 며칠간 안 보인다 했더니 SOS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고 있어. 그것도 히말라야에서. 뭐? 으뜸이가 구조 요청 신호를? 히말라야 산맥은 2,400km나 돼. 에이, 뭐 별일 아니겠지. 그냥 여행 간 걸 거야. 뭐? 생각보다 심각하니까 얼른 뛰어와! 우리 왔어! 서둘러!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 오랜만이구나. 어머, 어쩜 왓슨 오빠는 인사성도 그렇게 밝아요? 그런가? 근데 으뜸이가 어디 있다는 거야? 신호를 보낸 곳은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도 험난하기로 악명이 높은 옥룡설산 근처야. 옥룡설산? 중국 서부의 가장 남단에 위치한 고산으로 해발 5,596m, 1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고 최고봉은 산지더울에
산에 쌓인 눈이 마치 한 마리의 은빛 용이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해서 옥룡설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대. 옥룡설산이라면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갇혀있었던 그 산을 말하나 봐? 어머, 왓슨 오빠 너무 유식해 보여요. 손오공의 피는 무슨 맛일까? 손오공이라면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손오공? 어이구, 중국 명나라 때 오승은이 지은 소설 서유기 몰라? 그나저나 무슨 일일까? 특수손목시계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구조신호만 보내고 있어. 그럼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보거나 집으로 연락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난 으뜸이 연락처 모르는데 아는 사람? 사실 나도 몰라. 나도. 이럴 수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 연락처를 몰랐었어. 으뜸이한테 너무 무심했었나 봐. 우정과 믿음은 서로 비례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으뜸이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했었나 봐. 왓슨 오빠는 어쩜 그렇게 멋진 말만 골라서 해요. 마음도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